양자물리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그 법문에 가르치며 아주 과학적이라 하는 거. 그 당시에는 이제 과학이 발전 안 됐으니까 주로 명상을 통해서 있잖아요. 그걸 깨달았는데 지금은 쉽게 있잖아요. 이 우주와 이 우주의 본질과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꼭 뭐 정답은 뭐냐면 정답은 바로 이 순간. 그렇지.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참 나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의문을 던지.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는 때는 주로 이 종교라든가 철학이 지배했는데 지금은 이제 21세기니까 과학이 과학은 뭔가 하면 뭐 이 있는 사실을 있지 않습니까? 검증해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수행자들은 물론 이제 뭐 이런 성자들의 가르침도 물론 공부해야 되지만서도 이 양자물리학 오늘날 그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쉽게 있잖아요. 이해하고 깨달으면서요. 자기의 그 참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거. 이 과학자들이 우주의 나이도 밝혀냈잖아요. 137억 년 정도 된다. 우주의 나이가. 그리고 앞으로 우주가 언제 소멸된다 하는 것이 다 밝혀냈고요. 이라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죽는다 하는 것, 이 몸이 죽으니까 자기가 죽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불생불멸이라고. 네.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는다고. 예. 태어나지 않았는데 왜 죽냐는 거지. 그 몸은 태어날 수 있으시되 인연 따라서 예. 이 진화, 우리 참나는 불생불멸이라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고 원래 본래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그 자리라는 거지. 무아라고 왜 부처님 계속 말했겠어. 내가 없다고. 내가 없다야. 근데 지금은 내가 있다라고 하잖아. 내가 있으니까 그런 게 생기, 다 욕망이 팽창한 거잖아. 내가 있으니까. 선생이 뭔가 하면 이제 100년 전에도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앞으로 100년 후에도 존재할 거고 있잖아요. 보통 그렇지. 뭐 100년 후에도 존재할 거고. 보통 사람의 이제 평균 뭐 수명을 이제 100년으로 잡았을 때요. 보통 이 육체가 죽으면 이제 보통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전에 진정한 그 탄생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의식의 현현, 의식의 나타남입니다. 이거 과학에서는 에너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뭔가 막 아침에 이제 잠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럼 내 의식이 이렇게 깨어나면서 이렇게 서서히 활동을 하는데 밤에 깊이 이렇게 잠들면 의식이 잠들거든요. 의식이 잠들면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밤에 깊은 잠을 자는데 자기를 생각하지 않거든.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완전히 의식이 잠들었어요. 근데 의식이 깨어나면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있잖아요. 어떤 고민을 하는지. 네. 여기에 자제선언에 어떻게 오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제 계획한 거예요? 오늘 계획하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죠. 순간적으로 의식이 네.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라고. 네.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설명하기 쉽거든요. 계획을 해서 살인을 할 때 계획 살인이냐? 미리 계획한 거냐? 아니면 돌발적으로 그 사람 내가 순간적으로 죽였느냐? 이게, 그게 범죄에 그게 달라지거든요. 형량이. 그렇듯이 오늘 여기, 이 빗속에 하동에 온 게 돌발적이냐? 아니면 어제 계획된 거냐? 이거요. 그럼 내가 의식이 깨어나서 갑자기 일어난 거야. 갑자기 오늘 이 사람들이 둘이 있을까? 빗속인데 어디 갔겠나? 가자 이래 된 거거든. 여기 오려고 제 의식 속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럼 일어나기 전에 뭔가 지금 축적이 돼. 우주의 궁극적 본질이 정보라케 그래. 정보. 아, 정보가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 아는 거라케 잖아. 아는 거. 우리가 정보를 알잖아. 내가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그거 알잖아. 정보. 내가 어디에 일하는지. 재밌네요. 그렇죠. 네. 그 뭔가 컴퓨터가 있잖아. 정보를 처리하거든요. 그래. 그거 예.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알고리즘.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고리즘은. 예. 뭔가 제가 정보를 입수를 안 했으면은. 그렇죠. 예.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야지 여기 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처음에 나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비도 오는데 생방송을 좀 하자, 신선생. 네, 그랬죠.
신도생 농막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네. 댓글이 올라와서 네. 아무래도 오늘 좀 정보를 알려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정보에 그거잖아요. 승주의 정보잖아요. 오늘 오세요. 지금 비도 오니까 한 지금 20분 지금 생방송 하고 있잖아. 한 사람 1인 한 사람을 두고 생방송을 주고받고 댓글도 박 선생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니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지나보면 당연하죠. 당연해. 이게 네. 보통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네. 그 신 선생님이 아까도 계속 질문했거든요. 어떻게 오게 된 거냐고 그러면은 그 이제 정보 이야기라는데 지금 네. 여기에 뭔가 지금 그 양자 물리학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제가 그 딱인가 내가 오게 된 그 이후로 딱 벌써 딱 기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원래 정보를 다른 말로 하면 아는 것. 결국은 우리 두뇌가 이제 보통 컴퓨터와 같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이제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 이게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 예.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뭐, 해가지고 약간 초월한 상태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죠? 제가 2017년도 그때 큰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그 전체가 내 의식 속에만 존재한다 하는 거. 근데 이 정도의 깊이까지 오시려면은 그렇게 뭐 아니 혼자 독학을 하셔가지고 쉽지가 않을 텐데. 내 삶 그 자체가 이제 서성이거든. 내 삶이 나를 교훈시켜주고 나를 가르치고요. 내가 있고 난 뒤에 신이 있지. 내가 없는데 신이 뭐 필요 없어요. 신은 모든 사람의 실패가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네가 공적인 것으로 하느냐 그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한 거냐 아니면 너 개인적으로 네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거가 있거든. 근데 정말 가장 이게 깊숙이 내가 돈을 벌고 하는 목적이 뭐냐가 이게 중요하거든. 굉장히. 근데 그걸 내가 확고하게 내 머릿속에서 확고해야만 그 돈을 벌게 해주거든. 내 의식이. 내적인 어떤 뜻이 그래서 발언이 원대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잘 한번 원을 다시 발언을 세워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저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느냐.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신 선생님 엄마가 하나 더 옆에 예쁜 거 하나 더 땅이 많다니까. 신 선생님 최고 해주고 뭐 돈을 번다 어디 잘 살려고 하는 것 결국에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행복이 뭔가에 한 질문을 해봐야 돼. 본질적으로 과연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행복이 뭐냐고요? 예. 괴롭지 않은 상태가 행복이죠. 예. 지금 그러면 괴롭지 않은 행복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 수행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난단 말이 뭔가 말 진짜를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진짜가 아닌데 이거 붙들고 있으니까 고통스럽다는 맞지? 질문 있어요. 예. 급 질문. 자 그러면 부처님 뭐 열반 교수님 지금까지 지났는데 옛날보다 조건도 좋고 뭐 물질도 풍부하고 돈도 막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욕망이 폭발해 버렸거든요. 그때는 우리 할 게 없었어요. 진짜 그냥 통으로서 공부 말고는 진짜 아무도 욕망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폭발적으로 발전해버리면서 수행자들도 세속화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으로 팽창했지만서도 나름도 옛날부터 또 내려오는 수행법이 거기도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야 아마 수행에 전념을 하는데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도리어. 신도들 뭐 포교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제사도 지내야 되고 뭐 천도제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바깥에 그냥 이익되는 부분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다 보니까 정작 나를 놓쳐버린 거죠. 산 중에서 있는 사람들은 더 특별한 일을 안 벌리면 자기 보는 거 말고 뭐 할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도시 쪽에서는 어떻게 수행들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잖아요. 뭐 돈을 당장 뭐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간여된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적으로 그 욕망에서 탈피한 사람들만이 진짜 스승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도리어 이 풍요를 거부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이죠. 스승은 원래 이렇게 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게 뭔가 뭐 과학에서도 벌써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요.
우주의 본질은 의식밖에 없고 이 정보밖에 없다 하는 것들이 약소수의 사람들만 알아듣지 일반 사람들은 그냥 하루 뭐 먹고 살기 바쁘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래 가정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생이 있잖아요. 진실에 이제 가까이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생각했던 것도 완전히 이건 아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도 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것도 아니라 하는 그러면 진짜는 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참나 나의 참 본성 이것까지 용어로 사용하는데 신이라 하기도 한데요. 이것밖에 없다 하는 거. 참나밖에 없다. 이제 모든 것은 가상인 거죠. 가상 현실이죠. 내가 의식이 깨어나서 확인할 때 그때만 나타난다는 거지. 봐봐요. 나는 몇 번 그런 느꼈는데 내가 평상시에는 그 나무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때 그 나무가 있는 줄 몰랐어.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필요했는데 내가 생각에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찾으니까 그게 분명히 나타나는 거야. 여기 있었는데 그전에 내 관심이 없어서 못 본 거지. 그래서 내가 마음에 냈을 때만 그래서 나타난다는 거야. 수행도 마찬가지야. 내가 수행이 어느 정도 있고 공부가 됐을 때 내가 공부 스승을 찾았을 때 그 스승이 나타나는 거지. 그 이전에 먹고 살기 바쁜데 나타나냐고요. 근데 내가 내 의식에서 정보로서 아 저 사람 내가 만나야겠다 했을 때 그 스승은 내 앞에 나타나는 거야. 진짜 스승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결국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30, 40년 그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출가한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완전하게 체인징된 거예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스승 뭐 그래 뭐 편안하게 해야지 그래 방아착 해야지 내려놔라 그게 공부다. 말을 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느냐 내 삶이 완전히 180도 완전 뒤집어질 수 있느냐야. 그 정말 정말 어렵거든요. 내가 짐을 꽉꽉 채워놓고 살던 사람이 짐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진짜 어려워. 이거는 벌써 이미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거. 돈으로 한 살 때 몇 수십억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버릴 수 있다는 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욕에 된 사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기 욕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욕망이 없는 사람만이 기어이 상대를 자기 진화의 그 입구로 쳐 밀어 넣어버려갖고 안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진수사님은 스스로 변한 거예요? 그냥 뭐 저는 자연스럽게. 근데 옛날부터 욕망이 없었더라고요. 그 이전부터. 아니, 학창시절부터. 아, 학창시절부터? 학창시절부터 술, 담배 한 번도 안 해봤고 욕망이 없었던 사람. 기가 있다, 덕이 있다 하는데요. 원래는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냥 내 마음에서 좋다 카만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고요. 싫다 카만 싫은 거고. 근데 내가 나중에 이걸 알고 난 뒤에는 아 이거는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냥 당사자의 그 환경에서 있잖아요. 일어나는 일이지 이걸 이혼한 자고 해서 나쁜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알고 그렇다. 그 반대로 그러면 결혼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잖아요. 안 해봤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해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사회적인 관습이나 문화 승두수님하고 선생님하고 정확하시죠. 선도 없고 악도 없다고 하는 게 그 정보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인 외부의 정보에 따라서 이거는 좋다 나쁘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저도 이제 조금 더 공부하고 또 해가지고 하고 화를 내면 나도 불편하거든. 상대가 아무리 먹었더라도 내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그냥 평등심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해탈이란 말이 이제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속박에서 묶임에서 벗어난다 하는 건데 결국은 거기 어디 뭐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깨달음이 나하고 어디 멀리 뚝 떨어져 있고 그걸 내가 막 찾고 애쓰고 깨달음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 자체가요. 깨달음이 멀리 있네.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이 순간에 여기에 있습니다. 깨달은 도락하는 길. 이제 깨닫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참 나를 말하거든요. 어렵네요. 예. 예. 깨달음이 내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누구한테 가서 뭐 법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이래가지고 그걸 들어가지고 뭐 깨닫는다 이런 생각이 그게 아니고요.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미 있잖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있듯이요.
내가 없으면 이 우주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뭐 돈이고 뭐 자식이고 있잖아, 집이고 재물이고 있잖아요. 내가 없는데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허무한데. 나는 원래 불생불멸이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안 하는데. 근데 참 나는 또 있죠. 예. 그 나는 그냥 영원히 불생불멸이니까 지금이 상존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아이는 원래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단지 은연에 화합된 이 몸, 온 이 몸은 태어났고 죽었다고 그래요, 남들이. 우리 어머니가 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언제 죽었다고 재산 날을 말을 하잖아요. 참 나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죽음조차도 원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진화, 참된 나, 참 진짜의 나자잖아요. 자성, 스스로의 성품이 청정하다.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것. 영원히 불생불멸. 고통도 받지도 않고, 그대로 오염되지도 않아요. 새 속에 물들지도 않고. 어디로 가요? 죽고 나면 그러면. 그냥 그 원래 자리로 확인하는 거죠. 진화는. 그 원래 쉽게 말하면 통합되는 거죠. 밤에 깊이 이렇게 잠들었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바로 그 상태가 나의 그 본래의 상태에 가장 가까운 걸 말해줍니다. 거기 본래에. 놓아버리잖아요. 잠자는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죠. 사람들이 깊은 잠을 잤을 때 행복해 하거든요. 생신 상태가 되면 온갖 또 여러 가지 생각들 있잖아요. 돈 벌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 고민들, 걱정들 있잖아요. 근데 깊이 그만 잠들어 보면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허공에 우리가 허공을 어떻게 특별히 인식할 수는 없지만 또 이 공간이 또 있잖아요. 가득 찼으면서도 비어있거든요, 이 공간이. 그래서 우리 참 성품의 진화의 삼 성품을 허공에 빗대면 가장 좋아요. 내 마음을 허공과 같이 쓰는 거, 허롭게. 어디 걸리지 말라고. 이 공간에는 에너지로 가득 차있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 이러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공간에. 그런데 이 공간에 뭔가 지금 무수한 그 전파들이 날아가고 있으면 그 공간 속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가득 차있어요, 풀로. 단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 형상들은 뭔가 아마 이 공간 속에 있는 에너지가 현현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한겨울에는 저기 풀이 없었거든, 땅에요. 근데 봄 되니까 막 씨앗들이 막 자라면서 저렇게 보면 여러 가지 풀들이 막 자라났잖아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이 이렇게 되니까 비가 내리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기온이 오르니까 맞죠? 싹이 나면서야. 그와 마찬가지로 이 원래는 이 우주 전체가 공으로 돼 있어요. 허공과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이제 현현하면서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어차피 또 다시 이 에너지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공의 상태로. 이렇게 이제 순환한다 하잖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보통 사람은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름이 자기의 정체성으로 받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내 모습이고 내가 저 사람이 하나라는 걸.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여러 가지 물고기나 여러 가지 짐승들이, 물고기들 살지만 통틀어서 바다라고 하잖아요. 바다의 모습, 참 진화 속에서는 다 하나라는 것을. 이제. 돈이 없다, 부족하다 하는데요. 먼저 내가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 이렇게 풍요롭구나, 세상은. 돈도 넘치고 내한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거 이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각과 의식을 이제 바꾸는 건데. 갑자기 이 비 속에서 어떻게 오신 거야? 아, 저희 이제 구독자인데요. 오늘 또 비도 오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오셨는 것 같아. 쉬는 날이고. 불시에 지금 불시에 오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무 신선생이 좀 조용히 침묵하고, 침묵 영상을 하고 싶다 그래갖고, 영상을 안 올리고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오늘 과일 먹고 있는데, 갑자기 빛 속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구독자분이. 그래가지고. 예. 지금 생방송, 1인 생방송을 한 사람이 두고요. 맞죠. 예. 선생님은 늘 풍요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서도. 이렇게 풍요롭고. 돈 어디서 생겨요? 선생님. 한 푼도 안 벌면서도 그래요. 풍요롭다. 너무 풍요롭다. 선생님한테 용돈 받나? 후원자 있나? 저는 의식의 전환이 오게 되면 풍요로운 것을 있잖아요. 의식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요.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요. 그래가지고 내한테 이제 현재에 필요한 있잖아요. 모든 돈도 오고 사람도 오고요. 모든 걸 다 와요. 내가 신이라 했잖아요. 내가 의식이자 신이고 우주라 했잖아요.
거기 확고하게 중심에 서야 돼요. 내 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 이거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흔들림 없는, 여기에 딱 서게 되면요. 이, 또 뭐, 돈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고야. 내가 그런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뭐, 불행한 것도. 의식이 나를 먹여 살리죠. 의식이 다 가르쳐 주고, 의식이 심이자 서성이 내 안에 있는 이 의식을요.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내 안에 있는 의식을 신으로, 서성으로 있잖아요. 위대한 존재로 있잖아요. 이렇게 떠받들면 그렇게 됩니다. 이 깨달음도 의식이 다 가르쳐 주거든요. 의식이. 그래. 이런 수행을 하라고, 이제는 예. 또 좀 침묵 수행하라고 이렇게 이제 영감이 오죠. 내면에서 아니면 어디를 가라. 필요한 거 배울 거 있으면 또 거기 가야 돼. 내 의식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 식사를. 이 의식이라 하는 게 곧 음식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내가 신한테 공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공양한다 하잖아요. 공양 시간. 다시 공양을 딱. 예. 그 신에게는 반드시 음식을 올립니다. 음식을 좋은 과일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곧 신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의식이, 이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신이라 하는데, 이 신은 음식으로 유지됩니다. 음식으로. 음식이 없으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야, 식물이나,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음식을 안 먹으니까 기운이 없다 하잖아요. 거기, 기운 가는 게 에너지거든요. 빨리 음식을 먹어야지 내가 기운이 나고 있잖아요. 활동할 수 있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은 에너지고, 기운이고, 신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의식이 무엇이건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의식이 떠나보면 나는 그 죽었다 하는데 의식이 떠나면 모든 게 끝장나는데 내가 결국은 오늘부터 이런 생각하면 돼. 나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의식이다. 나는 신적인 존재다. 나는 곧 우주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무한한 존재라고 이렇게 계속 입으로 말하고요.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처럼. 수십 번 변하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은 이제 몸 다음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다음에 의식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몸, 제6의식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건 안입이 설신이 다음에 안입이 설신 의 이렇게 되면 여섯 번째 의식이라고 하고 제7 말라의식이라고 하잖아요. 행동대장 말하는데 행동하는 거. 내가 오늘 아이 가까이로 가도 뛰어오는 게 말라식이 침식이 움직이는 거고요. 제8 아래야식은 신의 그게 제8 아래야식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거기 마지막 단계 진화의 합일 그 단계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확고하게 의식이다 신적인 존재라 하면 안 완전히 깨닫게 되면요. 내한테 뭐 이상 규제를 안 합니다. 내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규율이나 규제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뭐 고기를 먹든 뭐 빵을 먹든 국수를 먹든 있잖아요. 그거는 선택사항이지 거기 선이다 악이다 분명히 이거 없다 했잖아요. 내가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냥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고기가 그냥 이게 좋다 좋은 음식이다 하면 좋은 거잖아요. 고기는 나쁘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하면 이게 나쁜 거고 이게 마음에서 그냥 선과 악, 시비분별 있잖아요. 거기서 일어나요. 나는 원래 대자유인이거든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내가 뭔가 마음대로 선택할 신은 있잖아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선택하고 원하는 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도 의존하지 말고 자식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의존하지 말고요.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의존하지 말고 국가에도 의존하지 말고요. 심지어 이 우주, 이 세상에도 의존하지 말고 오직 나는 내 자신한테만 의존하겠다. 그래 자존심이라 하잖아요. 스스로 자, 스스로 존재할 존자. 스스로가 높다. 예. 그러니까 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부처님이 딱 태어나자마자 그러셨잖아요.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는 말인데 예. 이, 다 각자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다 개인의 차대. 태어나셔가지고 바로 됐어요? 다섯 걸음이 일곱 걸음 걸으시고,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나보다 높은 존재는 없다. 아, 예, 그거는 이제 비유적인데. 그렇죠. 원래 수자타 공양을 받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 고행 끝에, 그냥 진짜 고행 하다가 피골이 삼접해가지고, 이제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 됐을 때, 길상초를 깔고 사과수 나무에서 내가 뭘 좀 먹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강가 나라자 강가에 갔는데 이제 수자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우연을 이제 짜는 그 여인인데 그 여인한테 그 공양을 받은 게 마지막 공양 수자타. 그다음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받은 게 춘다 공양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 수행을 하고 마지막 에너지를 쏟을 때는 이 충분한 공양이 있어야 된다. 잘 먹고 힘을 얻어야지만 마지막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에 대해서 나와요. 의식이 무엇인가 있잖아요. 아주 의식에 대해서. 예예. 요거 이제 한번 제가 예. 하고 네, 예. 요거는 약간 좀 물이 묻었는데 지금 한 건밖에 없는데요. 네. 상관없어요. 예. 요거도 그 예. 의식을. 이거를 신 선생님 중요하게 생각해요. 의식을 넘어서. 예. 제가 그래도 오늘 빗속을 뚫고 와가지고 복 예. 있어요. 우리 신선생님한테. 신선생님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한테 책을 꼭 선물해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알게 되면 일단은 종교도 초월하고 모든 있잖아요. 완전히 이거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잖아요. 잡다한 장애물들을 파괴시키고요. 마음을 정화시키면서 나를 그 신적인 존재를 끌어올리거든요. 그 끌어올리면서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자유롭고 있잖아요. 이 세상 있잖아요. 아름다우면서요. 모든 것이 내 의식 안에, 신 안에 들어있다 하는 걸 알면서요. 그때는 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의식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그 잠재의식, 무의식을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는데 또 그 의식을 예. 말씀을 많이 하신 거 제가 좀 예. 여기 좀 탐구하겠습니다. 예. 우리 창원에서 고사님 오셔가지고 얼굴 잠깐 보이도 되지? 어떻습니까? 오늘 다녀가시고 존경하는 승주 스님과 존경하는 우리 신선생님을 직접 뵙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맑아지고 또 이렇게 좋은 선물까지 받아가지고 저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제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 구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빗속에 이 안개를 뚫고 안개를 뚫고 이렇게 오셨네요, 그죠? 지금 엄청 온다 했는데. 네, 배고프네요. 예. 들어갑니까? 예, 예. 두 사람 다르네요. 신선이 아직 쓸만 하나 다 아, 그렇네. 안 그래서 오렌지가 거의 떨어졌는데 맞죠? 맞나? 예. 아 그래요? 네. 아유 고, 오렌지 없었어. 제일 싸더라고. 신선생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더만은 예? 네?